복음서에 보시면 이 종말의 시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시작됐다. 출발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는 현재 시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 이미 시작되었다. 누가복음에서 현재 시제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은 또 미래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 자로 이 땅에 와 있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견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부활, 새 시대의 도래, 심판, 성령의 선물 등 이 종말론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각기 다르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부활장에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죠?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 종말과 연결되는 말씀이십니다. 현재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런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또 미래 시점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19절 이렇게 복음서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게 복합 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그렇고 바울서신에서도 그렇고 종말을 고정된 시점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에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말씀 또 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언제요? 결국 완성되는 직접적으로 가는 장소적인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이 종말론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을 통합적으로 보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합 시점을 잘 담아내는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된 종말론이다. 시작된 종말론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미 아직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 종말 천국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 단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동력을 통해서 보듯이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현재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이 독특한 하나님 만드신 이 시간 속에 공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를 회복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미 오셨고 지금 오고 계시며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활동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